수단 군벌끼리의 무력 충돌이 인종 간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르푸르 지역이 심각한데 20년 전 이곳에서 벌어졌던 인종 청소를 재현하는 게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영선 월드리포터입니다. 약탈당한 상점은 깨지고 망가진 집기만 남았습니다. 마을 곳곳은 불에 타 시커먼 수처럼 변했습니다. 수단 군벌 간 무력 분쟁이 일어난 지 석 달째 서부 다르푸르는 가장 참혹한 지역이 됐습니다. 인구 50만 명의 지역에서 민간인 사망자만 벌써 510명, 성폭력 범죄도 심각합니다. My office has received credible reports of 18 incidents of sexual violence related to the conflict against at least 53 women and girls. 의료시설은 전부 파괴돼 다쳐도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국제구호단체의 보급품도 닿지 않습니다. 목숨이라도 건지려는 주민 25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는데 이 피난 행렬도 민병대의 무차별 총격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민병대의 민간인 공격을 비난하던 서다르푸르주의 주지사도 살해당했습니다. It's a city of death. It's probably the worst part of Sudan currently. 가해자는 대부분 민병대로 주민들은 군벌 간 충돌을 빌미로 아랍계 백인이 비아랍계 흑인을 무차별 학살하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이번 학살은 해묵은 부족 간 갈등에 기후변화로 인한 토지 분쟁 성격도 띄고 있는데 아랍계 백인이 다른 부족을 모두 내쫓고 땅을 독차지하려 한다는 겁니다. 다르푸르는 20년 전 이미 인종 학살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반정부 무장 시위를 벌였던 비아랍계 주민들을 아랍계 민병대가 잔혹하게 진압하며 30만 명이 숨지고 160만 명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잔혹한 비극이 되풀이되려 하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유영선입니다.